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받으신 다신 아버지 하나님, 천국 전체에 넣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채우신 종들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기름지고 성장하여 갈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로소이다. 주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아 행방을 하지 못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항상 어디에서든지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시간 주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듣는 중에 한 분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고 은혜도 하여 주셔서 성령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성회가 성회이다 보니 한 번쯤은 우리가 읊어봐야 되겠지요. 우리 주제 말씀, 제목을 한번 다 함께 합니다. 시작! 항상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멘. 아멘. 저는 약간 이제 변화를 줘서 항상 이끄시는 성령님이라는 제자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에 형광등이 아주 밝게 켜 있습니다. 아, 전원을 오프 꺼가지고 깜깜해지잖아요. 그럼 두 가지의 방법으로 여기를 밝힐 수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 횃불로 밝힐 수가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 등불로 밝힐 수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죠. 횃불은 가만 온 헝겊이 기름이 다 타거나 헝겊이 다 타면 그냥 꺼져버려요. 근데 등불은 횃불만큼 밝지는 않을지언정 기름을 공급하면 계속 꺼지지 않습니다. 아, 네. 오늘 본문 하반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을 해볼게요. 기름이 끊어지지 아니하면 등불 같을 것이니라. 아멘. 등불 교회가 21년을 이렇게 걸어온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아울러서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등불 교회의 기름은 꺼지지 않고 성령으로 더불어 이어주고 또한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저도 그 기름 나눠주세요. 우리 기름도 한번 가져가야 되겠어. 귀하고 정말 귀한 사역 두 분 목사님 이루어 오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나름 오래 했다 하지만 개척해서 아 이제 목회를 좀 제법 할 것 같아 성도들이 보이니까 얘야 일리 가거라. 이번엔 저리로 가. 좀 안정을 잡고 뭔가 목회 비전을 추진하려고 그러면 옮기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한 곳에서 오래 이렇게 사역하시는 분을 보면은 부럽고요. 솔직한 말로. 왜? 내 목회 마인드는 목회 철학을 마음껏 구현할 수 있잖아요. 너무 부럽고 존경스러워요. 왜냐하면 한 곳에서 오래 목회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성도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영육간에 인정받은 목회자라는 검증이 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리고 저 같은 이게 이제 여러 부교육자라든가 인지를 옮겨다니는 경우에는 굉장히 어떤 연모의 대상이 됩니다. 동시에 사역지는 다르지만 마음으로는 이 국제연합 봉사라는 단체를 통하여서 동역할 수 있잖아요. 간접 목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일체된 마음으로 하나된 마음으로 공유해야 될 줄로 압니다. 네, 공유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우리 사무총장 목사님 준비 찬양하시는데 번개처럼 그냥 팍 스쳐가는 하나의 사실이 있었어요. 뭐냐면 주차를 제가 다른 길날 입구에 해놨어요. 그때는 이제 단속을 할 때니까 골목 안쪽에 해놓고 이제 저녁 식사 마치고 옮겨야지 했는데 깜빡한 거예요. 찬양하는 중에 그게 번개처럼 지나가요. 그래서 느닷없이 키 들고 나간 거예요. 세상에나 차에 딱 가니까 차 빼려고 문 열고 전화하려고 준비하신 몇 걸음만 드셨어도 이게 망신살 뻔했잖아요. 아니 도대체 목사라는 양반들이 이럴 수 있어 하고 그걸 계속 집회했었더라면
뭐야, 휴대폰에 진동을 하니까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 사람에게 민폐 깊을 끼칠 뻔 했죠. 그래서, 야, 떠올려주게 하신 하나님도 감사하고, 이 사소한 것도 이끄시는구나 싶어서 굉장히 위로를 받아서 이 사실 함께 공유합니다. 우리 모두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일상 속에서 정말 작은 신음소리까지라도 듣고 계신다는 것을 그 짧은 시간에 체험할 수 있어서 또한 감사했습니다. 그 감사의 조건을 함께 먼저 나누고 말씀을 드려갑니다. 항상 이끄시는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도를 알려주셨고,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내가 가야지만 보혜사를 보낼 수 있다. 오늘 설교의 전체적인 뼈대입니다. 왜 가실 수밖에 없었고, 가셔서 우리에게도 어떠한 유익이 되어지며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그랬잖아요. 복음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지요.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이 누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전하고 받느냐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면 복권 산 사람에게 복된 소식은 뭐예요? 1등이잖아요. 고기가 먹고 싶은 사람에게 복된 소식은 고기 한 덩어리 갖다 주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복된 소식은 무엇이죠? 저 영혼은 천국에 가는 길을, 천국에 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진짜 복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간시간 그 복된 소식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고 우리의 폐구에 녹여들어서 사나 죽으나 주의 증인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가야 될 당위성을 우리 예수님이 심어주셨어요. 어떻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근본 하나님과 같은 본체셨으나 저와 여러분의 죄된 것을 구속하시고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이끄시고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게다가 십자가에 모진고난 당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저 영원한 천국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이 사실을 친히 보여주셨다는 얘기죠. 이 복된 소식을 오늘 우리가 또한 살펴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것이 단편적으로,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사실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이전에도 그런 이적이 있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살아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겐 아주 경천동지할 그런 기적은 아닐 수도 있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왜 그걸 이슈화 됐느냐? 왜냐? 그 당시 예수님은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적하신 어떤 마스코트 내신 상징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경계했고 유대 지도층이 경계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만 더 부각됐을 뿐인 거예요. 그런 사정에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통하여서 일반 사람의 죽고 다시 살아나는 이적과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은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걸 보여주십시오. 이것을 제자들이 말로만 들었었잖아요. 3년 제자들이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수시로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들었지만 아니 뭐 그렇겠지 하고 그냥 크게 비중을 두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정작 주님이 자기들의 스승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을 500여 성도와 함께 봤어요.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던 것들이 눈앞에서 다 실현이 됐습니다. 이때 기점으로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 다르다! 뭔가 다르다. 우리 스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뭔가 달라. 그 스승님의 말씀 입에는 뭔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모여든 것이 마가의 다락방이죠. 전에는 들어서만 알았어요. 그때 이제 친히 보았으니 제자들에겐 분명한 목적의식이 생겼다는 얘기인 거예요. 죽으면 끝나고 예수님이 살렸던 사람도 다시 죽었을 거 아니에요. 승천하신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제자들에게 이제 새로운 사고의 영역이 열렸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사도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갈릴리에서 나고 자라서
가장 베테랑의 어부 중에 한 명이었지요. 그러므로 베드로는 바다에 대한 것은 너무 잘 알아요. 특히나 가장 바다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 바다에서는 가라앉는다. 예, 누구나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더 잘 알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생각이 깨지는 사건이 생깁니다. 어느 날 스승님이 다 물에서는 가라앉아야 되는데 내 스승님이 물 위를 걸어오고 계세요. 그것을 본 베드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근데 베드로가 참 믿음의 사람인 것이 다른 사람이 같으면 막 놀래고 겁내고 두려워할 텐데 스승님이십니까? 그러면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아멘! 아멘. 그리고 걸었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사도 베드로의 제자요 사도권을 개성을 인정하는 고백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 그러면 우리도 세상 물 속에 빠지지 않고 세상 물 위에 걸을 수 있는 믿음을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그게 되는 게 맞지 않겠어요? 아멘. 액체로서의 물만 물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 진리로 진리로 성화되지 않은 세상은 방탕한 것들, 죄와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그 물 속에 우리는 젖어 있단 말이죠. 단지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지킴받습니다. 보호받습니다. 그래서 주의 주목하심을 우리는 받게 되죠. 아멘. 마찬가지로 주님의 부활을 목도한 사도들은 바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차원에까지 승화될 수 있었다는 얘기고 그 결과 그들은 오순절의 역사를 끌어낼 수가 응답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죄를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은 우리 하나님이 이끄신다 하셨죠.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최초로 세워진 마을 다락방이 얼마나 성결되어지고 얼마나 구별된 것이었는지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을 다락방 성령의 공동체 성령으로 하나 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이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셨겠어요? 얼마나 많은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표적을 보여주셨겠느냐?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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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니까 독생자를 죽게까지 하셨다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러브레터지요. 우리에게 모든 사람은 반드시 아멘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예. 그러나 예 일반적으로 그렇죠. 아멘하시지 않으셔서 잘하셔서 감사해요. 그러나 이 생각은 틀린 생각입니다. 왜요? 하나님 모든 사람 가운데 예수를 부활시키셨거든요.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와 같이 부활한다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아멘.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반드시 살아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이 오실 수도 있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먼저 갈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저 영원한 천국을 우리쯤은 예비하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사실입니다. 아멘. 참으로 감동되어지고 정말 너무 사무치기 좋은 건 뭐냐면요. 저 천상에서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대요. 어떻게?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세상에서 환난을 나갈 때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힘주세요 아버지 하고 아멘, 아멘.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지금도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는 소중한 존재들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얼마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소중한지요. 아멘. 사람이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너머에 생명의 길이 있음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마가의 다락방이었고 이 마가의 다락방이 있었던 그들의 간절한 기도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소망하고 간절히 기도한 것들을 언제든지 구할 때에 주신다 하셨습니다. 내 종용으로 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그 평강을 그 복록을 누리게 하시냐 하겠기에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찬가지로 그 모든 근간은 성령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되기 때문에 마가의 다락방은 하나님은 준비하실 수밖에 없었지. 항상 이끌고 인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도 간절히 원하시고, 그런데 우리도 거기에 응답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우리도 답변을 해야지 하나님께 이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되겠고, 구했고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영상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우리 존경하는 동역자 여러분들, 그리고 아가페로 하나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어느 처소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분명한 사실은 그곳에도 이곳에 함께 계신 성령이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구하시고 감사함으로 이 일에 동참하시면 그 은혜가 이곳과 동일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쉽고 아쉬운 것은요, 우리가 성령을 압니다. 안다 하지만 과연 얼마나 알까요? 더 냉정하게 얘기한다면 오늘날 과연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찾는 사람은 얼마만큼 될까요? 성전 문지방 밟아요. 와서 의자에 앉아는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과 정신은 어디에 있을까요? 심각하게 고민하고 뒤집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 기쁨과 감사와 희열을 견딜 수 없어서 몸이 부서지는 것도 모르고 헌신하고 봉사 충성했던 어떤 성도님들이 점차적으로 빈도수가 낮아지더니 어느 순간에는 예배당에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라 말씀합니다. 한번 내 안에 임자신 성령님이 날지라도 내가 성령이 됐을 수 없는 어떠한 속성들을 계속 내 안에 쌓아간다면, 다시 말해 성령이 내 안에 되실 수 없는 요소들을 내 안에 계속 쌓는다면 성령은 소멸됩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 역할을 하실 수가 없게 되는 거지. 소아마비라는 것이 손이 없어, 소아마비가 손이 없어서 불편한 게 아니잖아요. 손이 손으로서의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죽었다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이 계신다 한들 성령이 역사하실 수 없다라면 그 성령은 소멸하신 게 되죠. 바로 성령이 그 사람 안에서 이끌고 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의 율법의 박사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분성회에서 말씀 말씀 말씀하면 말씀이 최고야, 말씀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엄청나게들 외치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말씀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깨우침이 있을 때에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아멘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부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이 소멸되어지면 한국교회가 소멸되어지고 한국교회가 소멸되어지면 이 교회들을 위하여 소멸된 그 많은 순교의 피는 그 빚값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묻지 않으시겠어요? 내 사랑하는 종들아, 내 순교의 피, 내가 빌려 구한 영혼들 어디 있느냐?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는 구해서 받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성령이 계속하여서 내 속에서 역동적으로 나를 주관하고 내 삶을 이끄시며 내 행동을 주장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내 자아를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지. 어렸을 때에 소를 꼴을 먹이려고 풀밭으로 갑니다. 나무에 묶어놓은 분이 지가 알아서 다 먹고 배부르면 쉬다가 저녁에 끌고 와요. 근데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외양간에 소를 풀고 나오는데 얘가 안 나와요. 안 나와. 가. 싫어. 가. 안 가. 그렇게 놓고 가는 거예요. 그냥 하루 종일 쫄쫄 부리는 거지. 어떻게 보면 우스운 얘기 같지만 저 여러분이 그러한 천국을 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성령께서는 얘야 아서라 마서라 이리 오너라 거기는 아니야 가지마. 아멘.
세미한 음성으로, 어떤 때는 뇌성과 같은 음성으로 우리에게 역사를 주실 터인데, 그것을 민감하게 받을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영적인 감성이 민감해야 되지 않을까요?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령을 사모해요. 성령받기를 사모해요. 그래서 기도원을 찾아가고 부흥성에 찾아가고 열심히 기도해 충만해요. 그런데 그 성령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너무 좋아서 그냥 기뻐 춤추며 고로래 춤추며 찬양한 사람들이, 반대로 어떤 사람은 눈물, 콧물, 얼굴에 있는 모든 구멍에서 다 액체를 쏟으며 회개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얼마나 충만하게 기든지 아멘하는 건가 옆에 사람이 코피 흘리고 있어. 내가 주먹을 때려가지고.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어쨌든 그 사람의 각자의 성향에 따라서 성령의 어떤 임재하시는 현상들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현상들은 다르지만 성령의 역사하신 감동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은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누어요. 누가? 사단 마귀가. 어떻게? 말씀을 빙자해서 이간질합니다. 파당을 나누어요. 그래서 서로 등지게 하고 원수 맺게 하고 험담하게 합니다. 이게 목회하다 보면 그것이 보일 때가 가장 아파요. 어제까지만 해도 하하호호하며 빈대도 붙여 나눠먹던 사람이 천하의 몫을 나쁜 사람한테 등 돌리고 아주 원수 모두 그러면 주는 없어. 우리는요 섰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육을 입고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주인은 사단 마귀잖아요. 그 주인장이 와서 아, 내 몸 내놔 해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피고 질병 오잖아. 그러면 네가 주인이냐? 그럼 난 우리 아버지한테 일를 거야. 하나님! 내게 이런 질병이 왔습니다. 사단 마귀가 더러운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물리쳐 주옵소서 하게 되면 또 우리는 치료되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회복되어지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더 센 거죠. 아멘. 성령을 살지 못하면,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면 성령은 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약해지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상을 통해서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주께서 이 시간들을 받으시고 또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소유과 육체의 소욕 우리 안에 항상 공존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오죽하면 그러시잖아요. 내가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기도했노라. 살아생전에도 그렇게 애답게 기도해 주셨는데 지금은 어떠시겠어요? 성령 역사하시는 시대니까 얼마나 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께 중고하시겠는지. 아멘. 도둑은 도둑을 알아본다랬죠. 동시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이죠. 왜 이것을 알아보지 못하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과 세속적인 사람을 분별할 수 없게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도되는 이 강단의 소속사도 귀신의 가르침인 난무하는 세대에 우리는 목회하고 있습니다. 에이 강사님 뜬금없이 예 진리를 왜곡하고 진리를 견제시킨 것은 귀신의 가르침이라 사도 바울이 명쾌하게 정리 내렸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강단의 순수성 강단의 청결성을 내려서 우리는 정말 정말 사수해야 됩니다. 강단교로 중요하지요. 그러나 어떠한 심령을 가진 어떤 믿음의 정도를 가진 목회자들과 강단 교류해야 될지는 정말 눈에 불을 켜고 검증이 될 줄로 압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영들이 말세는 난무한다. 지금 눈만 들어보세요. 얼마나 많아요 우리 주변에. 예, 우리는 이 표적 중에 첫 번째 표적입니다. 사단 마귀에. 그래서 공격이 없을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넉넉한 이김을 주시는 우리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요 이미 이긴 싸움 싸우거든요. 아멘. 다 이겨놓은 싸움 우리는 가서 깃발만 꼽으면 돼요. 아멘. 우리는 그래서
믿음의 승리자인 줄로 또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당신께서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사역하실 때 틈만 나면 인자가 인자는 인자에 하면서 사람인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신학적 관점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 정론입니다. 정론이고요. 그렇죠. 표면적인 건 그래요. 사단이 얼마나 교활하면요, 얼마나 정말 사특하냐면요, 그 말 속에 행간을 숨겨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살펴볼게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빼버리고 신성만 강조하면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성경에 명시되어 있죠. 그래서 요즘엔 가짜 목회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신성만 강조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금방 정체가 드러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닌 것 같으면서 그런 척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셨기에 똑같이 주이시고 아파하셨고 슬퍼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수많은 강단에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선포해야 합니다. 아니, 강사님 그거 다 하잖아요. 예, 해요. 하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만 강조한다면 예수님의 신성이 없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어느 한쪽만 강조하게 된다면 연약한 육체를 가진 우리를 예수님이 구원할 자격이 없게 되어져요. 왜? 신성만 강조하게 되니까.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그런 말을 일부에서는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능력을 행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권세를 통하여서 마귀를 물리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죽으시고 십자가시며 부활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성령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어요? 그 말도 성립이 안 되잖아요. 애매하고 교묘하게 예수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신성만 강조하면서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것처럼, 반대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신성만 강조해서 우리가 또 어떻게 범접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만을 끄집어내서 우리로 하여금 자포자기하게끔, 에이 그러면 그렇지 뭐, 아, 예수님이니까 하셨지 뭐, 나는 예수님 될 수 있나, 희망의 적극성을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속임수에 속으면 안 되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그가 기도했을 때에 하늘 3년반 동안 비 내리지 않으셨고 그가 기도했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비를 내렸다 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시고 기도하셨을 때에 귀신이 두려워 떨며 나갔고 질병이 치료됐고 십자가 지셨고 이겨내셨습니다. 전제 조건이 있어요. 우리 주님도 성정을 통해서 하셨다는 사실 우리는 깊이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성만 강조할 수도 없고 육신만 강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이끄시는 하나님, 항상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성령님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이 되어주고 교과서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억울하고 애매한 당에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데 맞서 싸우지 않으셨어요. 지혜롭게 피하셨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어떤 결정권이 있어서 상대를 제압할 기회가 있을 때라도 주님은 어떻게 하셔요? 상응할 때 꼽지 않으셨고요. 꺼져가는 심지 끌지 않으셨어요. 길에서 지나가실 때 이런 법적 떨지 않고 지나가는 소리도 들리지 않게 겸손히 다니셨습니다. 근데 오늘날 왜 우리는 어깨에 아니 뒷짐지고 다니고 헤매고 다니고 성도들 앞에 군림받고 성도들이 좋아하지 않으면 야단치는 입장이 있게 될까요? 물론 우리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 보편적인 교계의 흐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보았던 걸 지적하고 책망하고 흉자버리는 얘기가 아니라 위하여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들도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참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진리 안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도 하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상대 영혼이 보이면 그것이 내게 있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다네. 선배 목사님들.
예, 보였기 때문에,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거거든요. 상대적으로 어느 누구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지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거짓 가르침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져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핍절해졌을까요? 성령 하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허락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악할지라도 우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목회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육체를 입은 자리에서 성령을 힘입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힘입으면 육체의 소욕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안 해요. 찾아보기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가르치면 말씀하고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종이라면 자신부터 먼저 말씀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네, 자신부터 말씀을 지켜서 성도들의 본을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안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 같지만 부정하는 것이죠. 왜냐? 예수는 육체로 오셔서도 성령을 힘입어서 육체의 소를 이기고 성령의 사랑을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육체에 입었지만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의 사랑으로 말씀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앞에 불구덩이가 있어도 이 사실을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오시면 세 가지를 알게 해주신대요. 항상 우리의 삶을 이끄시려면 이 세 가지가 명쾌하게 정의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말씀하시길 죄에 대해서 알려주신답니다. 의에 대해서 알게 해주신답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죄라고, 아유, 우리 뭐 죄라고 말씀 하지 말라고 하시면 죄, 이렇게 말, 그것은 율법에 입각한 권선징악의 관점에서, 징벌적 관점에서의 죄인 것이지.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건 뭐예요? 아담 이후로부터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다 죄인 되었다라는 그 죄의 관점인데 우리는 율법적 관점에서 하라 한 거 안 하면 죄고 하지 말라 한 거면 죄라는 지극히 지역적인 죄관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성령을 오셔서 우리의 근본된 죄성을 알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사단의 어떤 속성, 사단이 우리에게 뿌리 닿아놓은 그것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사단마귀에 종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있으면서 왜 세상 것 바라보고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기뻐하지 못하고 넉넉히 감당하지 못하게 되느냐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성령을 오셔서 근본된 죄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율법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한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사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알지 못하면 회개가 안 돼요. 회개가 안 되면 하나님께 담이 가려먹혔으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 성령을 받을 수 없고 성령을 받았다 한들 성령의 소유를 쫓아 살 수 없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의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의로움은 우리가 살고 있는 또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분야 속에서 죄가 없는 것이 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의의 관점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는 또한 성경에서 말씀하신 의의 상징은 아브라함이죠.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왜 의롭다 됐을까요? 갈대아 우리에서 참 다복하게 우상을 팔아서 부유하고 아유 유유자적하며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뜬금없이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리 오너라, 분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렇게 해서 부른 것이 아니지요.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레가 우상 깎는 것을 보고
깊은 고민을 합니다. 도대체 아버지랑 내가 깎아서 만들었는데 나무토막에 불과한데 이게 어떻게 우리의 신이 될까 고민을 했어요. 아유, 강사님 소설도 잘 주시네. 성경이 그거 없는데 어떻게 단정적으로 말해요. 예. 그렇다고 성경이 없다고 우리가 유추할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아무도 오지도 않았어요. 누가 교회 가자가 얘기지 않았고 예수 믿으세요. 아무도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혼자서 고민한 거예요. 길가에 꽃을 봐. 와, 이쁘다. 너는 누가 만들었을까? 예쁜 새 보면 어머나 세상이 예뻐라. 너는 누가 만들었을까? 피조물들 하나하나를 보고 누군가가 저걸 만들었을 거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막연하게 갖고 그리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자기 마음이 걸음을 가서 성전에 와가지고 예수를 영접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 아멘. 이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음을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요 쉽지 않은 데서 거두지 않는 하나님이요 구하지 않으면 주시지 않는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는 것을 구하지 않았다라면 부르실 명분도 없고 불렀다라면 사단마귀의 송사를 받으셨을 것인데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리하지 않으셨을 것은 명약관한 거지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고 찾았다는 말은 성립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단박에 어떤 믿음의 주상을 세우신다 하셨으면 어떤 표적을 명확하게 보여주셔서 아브라함이 믿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수십 년을 기다려주세요. 왜냐? 아버지 데라로부터 받고 그 우상 숭배로 젖은 갈대아우르 지방에서 살던 습성이 세포 하나 안에 다 녹아있을 거 아니에요. 씻어 버려야지. 아브라함은 열심히 버렸을 것이다 믿어요. 방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버리지 않아서 버림받았지만 아브라함은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매 경수가 끊어져서 아비를 낳을 수 없는 사라의 몸을 통해서 이삭을 주시고 그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드렸고 그 믿음의 고백을 받으신 하나님은 의롭다 하셨죠. 바로 성령이 오셔서 그 의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했습니다. 사람이 깨끗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들을 수 있는 그 마음, 그 정성, 그 중심 하나님 것을 의가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께서 떠나가셔야지만 성령이 오시는 영적인 섭리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예표로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보이는 예수님을 믿으면 아이고 예수님이 계셨냐고 보니까 그건 그냥 일상적인 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는데 계시지 않는 예수님을 나는 안 보고도 믿어요. 이게 진짜 믿음 아니겠어요? 도마에게 말합니다. 도마야 여 창구리 넣어봐. 손바닥 만져봐. 보지 않고 믿는 게 진짜 믿는 거야 라는 의미는 진짜 의미는 바로 이거죠. 도마야 내가 성천하고 보혜사를 보낼 터인데 그 보혜사를 통해서 나의 나된 것을 믿으라. 아멘.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 아멘. 우리 믿으러 예수님의 진이 될지는 못했지만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계신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며 나를 저 천국으로 이끄실 그 섭리를 완성하신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해준다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심판 과정도 역시 권선징악 개념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끝났어요. 계시록을 푸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가장 단골 메뉴가 백보자 심판 내고 7년 관련 내고 1300년 반 얘기하면서 공포 분위기 조성하고 666명을 받으면 안 되고 이러 공조로 그럼 다 쳐진다. 무슨 성경이 다 쳐져요? 하나님 말씀이 다 쳐졌다라면 왜 하나님이 성경을 선포하십니까? 계시록과 창세기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누가 닫아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실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이단들은 이렇게 교묘하게 자기들의 주장을 펴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죠. 심판은 끝났어요. 언제요? 의리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그 순간 사단마귀는 패한 것입니다. 왜? 주는 죽음으로 끝났는데 우리 주님은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사단마귀에 보여주셨고 이 땅의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주셨거든요. 그럼 심판이 왜 있어요? 예, 심판은 상급 심판인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며 그 이마에 흔들감을 씻어주고 얘야 애썼다 수고했다 그 모든 기간 어떻게 잘 이겨냈느냐 위로해 주시고 그 품에 안아주시면서 천국 가기 위한 심판이지. 아멘. 징벌하고자 하는 거네요. 징벌은 이미 사람 마귀가 죽음의 그늘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그런데 누가 어느 누가 심판을 가져 성도들을 겁박하고 공갈합니까? 아닌 것이죠. 생명의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조그만 죄졌다고 너 왜 잘못했어 이거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벌받아야 돼 그렇게 안 하신다는 얘기죠. 이런 것이 일곱 번까지나 용서하라 하셨는데 그 아버지가 사랑과 관용의 아버지신데 그럴 리가 없는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우리의 복음 사역 모든 전반에서 거짓 종들, 거짓 목회자들, 거짓말하는 성도들 분별해 내야 합니다. 그 분별하는 기준을 또한 알려주셨는데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들이 있죠. 성령은 한 분이시지만 열매는 아홉 가지를 맺어요. 아홉 가지 열매 면면을 보게 되면 겉모양은 다 다른 것 같지만 그 결국은 어떻게 돼요? 사랑으로 하나로 모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 거짓 목사들, 거짓 주의 종들을 분별하는 기준은 그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었느냐 이걸로 우리는 판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도와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도 또한 영상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별할 척도를 주셨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지요. 다 이것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또 안전장치를 하나 또 주셨네요. 성령을 통하여 나타나는 아홉 가지의 은사들. 이건 근데 조심스럽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들은 말씀을 들음으로 내 안에서 용해되어지고 녹아들어서 나로 변화된 삶을 만들어냈잖아요. 근데 성령의 은사는 밖에서 되게 끌어들여요. 예를 들면 아홉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장 비근한 예로 환상을 보거나 예언을 말하거나 아니면 방언 통변을 하거나 하나님 나 예언할 수 있게 해서 환상 보겠어 또 사역 부흥 집회 다니신 분은 나 신의 영사를 주셔서 손만 대면 손만 대는데 눈빛만 맞춰도 귀신이 떠나가고 막 구한다고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영상으로 참여하는 우리 신학생 여러분들 미안하십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속성, 성령의 속성 속엔 그 아홉 가지 열매와 아홉 가지 은사가 공유되어 있어요. 이미 성령을 통한 내 안에 있는데 무슨 신의 영사를 밖에서 끌어당겨요. 내 안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바울은 이것을 다른 영을 구한다 얘기합니다. 정장인 시몬이 베드로 요한의 성령 받는 것을 받게 한 것을 보고서 나 그거 얼마 주는데 그 능력 내가 줄려냐 그랬다가 바울에게 저기 베드로 요한에게 혼나잖아요. 은사를 구하는 차원은 정장인 시몬과 같은 차원입니다. 이미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그 성령의 속성 중에 아홉 가지 열매가 있고 아홉 가지 인사가 있어서 내가 충만히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 은사를 그 열매를 발현시켜 주실 것인데 어떻게 다른 데서 구하냐 이 말이에요. 저도 한때 은사 받으려고 삼각산이고 오산이고 갈매산이고 허글나게 다녔어요. 그럼 뭐가 조금이라도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있기는 죄송한 표현을 쓸게요. 개불 있기는 뭐 예, 죄송합니다. 격한 표현에서. 그런데 그 정도로 허망했어요. 밤이 맞도록 틈만 나면 금식하고 철학 아유, 환산해도 정말 특검한 그 만개를 보셔줬으면 위로가 돼. 근데 말씀을 깊이 상고하다 보니 이미 성령에 있는 것을 내가 왜 쫓아가며 구하냐고. 내 안에 있으니 성령이 내 감동함을 주셔서 이 피부를 따라 나타내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면 됐는데, 엉뚱하냥 쫓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은사 사역자들이 왜 책망을 받고, 왜 덕을 쌓지 못합니까? 바로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밖에 있는 다른 영을 자꾸 구하니, 사단마귀가 옳다!
그래 나도 너 안에 한번 들어가 보자. 그러다 보니 은사사역자들이 항상 가장 많이 문제를 일으키는 게 뭐예요? 화합을 일으킵니다. 분쟁을 일으켜요. 그리고 도도라지게 자기만 주장하려고 해요. 초대교회 바울이 경계한 게 있죠. 아홉 가지 은사를 얘기하면서 이러이러한데 이렇게 하지 마. 왜 그랬냐 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에 로마 제국이었던 통치 시대니까 민족이 달라요. 왜냐? 전국의 세계에서 왔으니까. 언어가 달라요. 문화가 달라요. 신분도 달라요. 꼭 부의 정도도 달라요. 다양한 사람이 있다 보니까 성령을 받았을지라도 그 안에서 뭐예요? 끼리끼리 문화가 생기는 거예요. 유유상종.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온전한 하나가 되지 못해요. 그런데 거기서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니까 이걸 가지고 내 은사가 돼. 아, 야, 무슨 소리야. 내가 됐어. 환상도 못 보는 게 까불어. 나는 예언도 할 줄 알아. 너 방언에 관해서 통보해 줄게. 실제로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방언 통보했는데 와서 안좋아하고 머리에 손 놓고 막 뭐라 뭐라 하는데. 예, 웃음이 나오지요. 예. 근데 그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또 분별해서 금지시킬 책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양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니까. 만약에 우리의 동역자들이 이렇게 한다면, 여보세요, 목사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더 말씀에 한번 가까이 가봅시다 하고서 끌고 와야지요. 성령의 은사를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은사를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가 너희 성령 안에 있으면 너희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하여서 그 성령의 역사심을 구해라라는 얘기지 은사를 구하라는 얘기가 아닌 것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는 은사를 구하라는 말로 얘기하니 엉뚱한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경계의 말씀을 범죄의 말씀을 받아버리니까 잘못한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였도다. 이것이 초대교회에도 적용되어지고 오늘날 우리 세대에도 적용이 됩니다. 깨어있다라는 것이 말씀으로 분별할 줄 아는 영역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모진 거나 받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왜요? 유일한 그분이 그렇게 급하게 왜 3년만밖에 안 하셨으니까 급하게 오셨다 가신 이유는 성령을 보내주셔야지 2000년 동안 많은 영혼들 전 세계 방방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편이 생기니까. 그래서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는 너에게 아버지의 보혜사의 성령을 보내리니 그가 들은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내 스스로 내 경험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함을 덧입어서 성령이 떠올리게 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 안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또 다른 각자의 깨달음을 주실까 말이죠. 저는 이렇게 원고에까지서 읽지만은 이 시간 함께한 모든 분들이요 영상을 함께하신 분들 매한가지예요. 또 다른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또 다른 깨달음과 감동이 여러분 심령에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 부분을 붙잡고 기도하시게 되어지면 우리 신앙의 첫사랑과 같이 우리에게 또 다른 복음전대의 뜨거움과 열정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날 줄 믿습니다. 아멘. 주께서도 이것을 고대하셔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부탁하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삶의 터전에서 같은 상황에 처하더라도 반드시 나누는 것이 감사와 불평입니다. 흙탕물을 지나가려면요 내 옷에 흙탕물을 틀 수밖에 없어요. 경찰이 도둑을 잡으러 쫓아가면요 경찰도 뛰어야 돼요. 당연히 잡아요.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내 마음대로만, 내 뜻대로만, 내 의지대로만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경에 이르시길 항상 감사하라. 아멘. 쉬지 말고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스스로의 단점에 주눅들어요. 제가 그랬어요. 지극한 열등감 덩어리였습니다.
비디오 시대 누가 뭐 저기서 뭐 두 사람을 보려고 나와 상관없는 말 중요하냐. 나는 아이고 저 사람들 또 내 시험 보는 것 같아. 혼자 주눅 들어가지냐. 저쪽이 안 보이는 생각이 있고. 그렇게 성령께 구했더라면 이겨낼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을 너무 늦게 알았던 것이 아쉽지만 그나마라도 알아서 감사하죠. 아멘. 아멘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내 장점을 생각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니 장점이 배가 될 수 있지요. 고운 물에 얻기 위해서는 고운 채가 필요합니다. 나는 놀란 게요. 밀가루 얼마나 부드러워요. 그쵸? 근데 그 밀가루를 거르는 채가 또 있더라고요. 예. 정금 같은 믿음을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래서 얼마나 세미하고 세세한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정금 같은 믿음을 얻기를 원하실까요? 예. 연단의 과정 보다 풀고 힘들 줄 알고 아무도 없을 때 이걸 뒤집어 쓰고 혼자서 통곡하며 우는 날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근데 주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찌꺼기 버리고 정금같이 나오기를 저 천국에서 더 큰 상급진료 기다리시고 예비하신 그 마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21년을 한결같이 걸어오신 담임 목사님 또한 우리 영성원 원정 목사님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동역자가 되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동행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은 일을 한다고 해서 동역자 아닙니다. 같은 방향으로 간다 해서 동행자 아닙니다. 같은 마음으로 가야 돼요. 우리는 한 마음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더불어 주님 오실 그때까지 주님 부르실 그때까지 우리는 동역자로서 동행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니 우리 이제 찬양한 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내가 깨닫고 내게 주신 감동 그대로 내가 담대히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야 할 그 길은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 고통과 아픔 속에 찬송하며 가신 그 길 나는 가리라 주님 가신 그 길 찬송하며 따라가리라 영광의 그 길은 고난 없이는 갈 수 없는 그 길 주님이 주님이 해하는 거라